그래도 20만 킬을 넘었죠? 25만 킬로예요. 예, 그런 차 치고는 아직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예, 키로수 치고는. 네. 아, 밑에 로우암도 한번 볼게요. 예. 이음 소리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밑에 하체가 이렇게 보면은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쪽이나 바닷가 쪽으로 침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뒤에 패드 한번 봐드릴게요. 아, 뒤에 패드도 한 80% 이상 있네요. 타이어. 예. 타이어 상태는, 뒤에 타이어는, 야마가 상당히 좋은데요. 트레이드가. 한 80% 이상 되고요. 앞에 거는, 자,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연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연도는, 차의 연도가 2018년 16세째 주 나왔으니까, 오래된 타이어가 아니라 작년도 나온 타이어네요. 네네. 예.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그랜저 HG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300, HG300 로얄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4만 8천 킬로.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800만원대로 잡았는데요. 한번 외관 상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앞쪽에 라지에터 그릴이 보이는데요. 라지에터 그릴에는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세로 그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같은 모델의 12년식까지는 가로 그릴이었는데 13년형부터 세로 그릴로 바뀌었고요. 자, 앞쪽에는 전방 센서도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면으로 가면은 18인치 알루미늄 휠 장착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생활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상품화 만들어 놨고요.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도색까지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측면 상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휠 복원까지도 해드립니다. 자, 이 차량에 이 차량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외관이 아닙니다. 바로 실내 옵션인데요. 어떤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동부터 걸어볼까요? 버튼 시동 스타트 키. 아마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이 정해진 위치로 해서 세팅이 되고, 실내 운전석 시트도 메모리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쭉 빠지게 됩니다. 자, 스타트 해볼까요? 네, 스티어링 휠 내려오고, 그렇죠. 옆에 보시면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조절됩니다. 전동 조절 틸팅 기능이고요. 앞으로 뒤로 쭉 나오게 되죠. 시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밑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죠. 앞으로 뒤로. 자, 시트 길이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앞으로 하면 길게, 뒤로 하면은 짧아지고, 이거는 조수석에 넣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 밑으로 가면은, 네, 액티브 에코 시스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온오프가 가능하죠. 경제운전 시스템이고, 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인 VDC 장착되어 있고요. 파워 트렁크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옆쪽을 봤고요.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로얄 등급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습니다. 우드, 원래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는 우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이건 모젠 내비인데, 모젠 내비는 지금 나오는 블루링크나 기아의 유보 시스템과 동일하게 아마도, 예, 서비스 눌리시면 서비스 개통이 필요합니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얼마씩 내고, 한 달에 작은 금액을 내고 아마 사용해야 되는 기능 같고요. 그 옆쪽에는, 예, 열선 핸들 버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자, 요 기능이 아마 2011년식에 최초로 적용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이 어드밴스드 스마트
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종속 주행 장치처럼 사용하다가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해서 앞차가 좀 천천히 달리면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좀 빨리 달려서 간격이 벌어지면 그 차를 쫓아가서 간격을 좀 일정한 간격, 아마 3단계로 나눠질 건데요. 단계에 맞는 간격을 조절하면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다른 차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건데 요즘에 나온 차에 뭐 워낙 흔하게 장착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장착이 거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이게 들어가 있으면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기판 한번 볼까요? 자, 주행 거리는 284,614km 주행했고요. 자,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내비게이션 하면 바로 나오죠. 자, 순정형 내비게이션이고요. JBL 사운드, 그 다음에 블루투스, MP3, DVD, 돌비 사운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현위치도 있죠. 이렇게 한글로 표시된 게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이 당시에 순정 내비게이션의 가격은 260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젠 기능과 함께 8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함께 장착이 되고요. JBL 프리미엄 사운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좀 비싼데 그래도 옵션 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은 요게 아마 16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거고요.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SOS 버튼, 내 차 위치를 긴급할 때 내 차 위치를 서비스 센터에 알려줘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공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온화이저도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USB, 그 다음에 억스잭, 12V 아울렛 한 개 장착되어 있고, 기어봉을 보시면, 기어봉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 요 오토 홀드 기능은, 만약에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오토 홀드라고 흰색 불이 뜨죠. 근데 기어를 뒤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차를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불로 바뀝니다. 이때는 브레이크를 놔도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뒤에 놔져 있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때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차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오토홀드예요.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은 활성화가 돼 있죠. 이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은 함께 장착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3단 조절되고요. 자,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인데요. 자,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평행 주차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냐, 왼쪽으로 들어갈 거냐 선택해 주시면 주차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방 센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뒷유리 커튼이에요. 뒷유리 자동 커튼인데요. 예, 뒷유리 커튼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아, 전동으로 되어 있죠.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기어를 P로 옮겼을 때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전동 뒷유리 커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이게 거의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 옵션을 봤고요. 자, 위쪽에는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12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ECM 눈미러, 눈부신 방지 기능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같이 장착되어 있네요. 블랙박스는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좌석에는 거의 모든 옵션을 본 것 같네요. 옵션이 상당히 제가 좋네요. 제가 설명드릴 게 요추 받침입니다. 근데 요추 받침이 보통 동그랗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4웨이예요. 아래쪽과 위쪽, 그 다음에 앞뒤로 조절이 되는데 요거는 안마 시트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 시트인데 요추만 움직이고 안마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등의 스트레칭 효과만 약간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 가유 시트 상태 괜찮고요. 앞좌석보다는 괜찮다는 뜻이죠. 자, 어린이들 카시트를 꼽을 수 있는 아이소픽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측면 에어백이 함께 장착되어 있네요. 요거는 앞좌석 측면 에어백이고요. 요거는 뒷좌석 측면 에어백입니다. JBL 프리미엄 사운드와 함께 뒷좌석 수동 커튼, 양쪽 창문에 뒷좌석 수동 커튼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뒷좌석 열선 시트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쪽에서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거 보시면, 네, 뒷좌석에서 앞좌석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프리미엄 세단답게 뒷좌석도 독소등이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뒤에서 앞모습을 보면 개방감이 장난 아니죠. 파노라마 선루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뒷좌석은 이렇게 봤고요. 뒷좌석도 여기에 아마 12V 아울렛이 함께 장착되어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평가에 대해서, 주행거리는 많지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의 4,250만원대의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신차 금액에 대비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차 금액을 꼭 말씀드리고,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신차 금액을 비교해서 감가가 얼마 됐는지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적정한 금액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총평을 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판체 부장입니다. 리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카센터 와서 차를 보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저희 정비사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차 하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은 그랜저 HG 300 3000cc 모델이고요. 등급은 로얄입니다. 신차 금액이 4,250만원 정도 나가는 가장 높은 트림의 옵션인데요. 아마 동급의 그랜저 HG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맘때쯤 나온 차량 중에는 신차 금액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지인한테 차를 받아왔고요. 이분이 4년 정도 운행하시면서 주행거리를 한 20만 킬로 정도 타셨어요. 뭐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고속주행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또 차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뜻이 작은 소음이라도 발견되거나 뭐 이상이 있으면 모든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해서 타시는 분이라서, 아마 하차 확인 영상을 확인하셨던 분은 차 상태가 그래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 상태랑 또 하체 소모품 교환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1년식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에서 한 1100 정도에 판매되고,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한 10만 킬로 내외 차량도 아마 12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판매 금액은 850만원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저렴한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고차 시세를 한번 보시고 다른 차량과 옵션 비교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차판 최부장 유튜브에는 다른 게 있죠. 하체 상태랑 소모품 상태를 꼭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 또 돈 낭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확인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00만원대 대형 세단 굴리기 좀 버거우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소모품을 다 교환해놨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방정비만 하시면서 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 차량 한번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른 그랜저 HG보다 저렴하고 주행거리도 많은 차량 들고 나왔을 때 저도 솔직히 의문은 들었습니다. 하체 상태가 어떨지, 또 부식은 많이 없는지, 또 교환해야 될 소모품 비용이 많지는 않은지도. 다행히 점검을 해봤을 때 크게 뭐 손상이 가거나 당장 교환이 필요한 부품은 많이 없었고요. 영상 보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차판의 최부장 영상
꾸준히 봐주신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이런 차들 또 메리트 있는 차들 또 저렴한 금액에 속에 올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